자 이제 그리드 나왔습니다. 신우진 선수가 포를 잡았고요. 장준호 선수, 박윤호, 안희정, 강승영 그리고 최정현 선수가 6번 그리드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예선 기록을 통해서 그리드가 정렬이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차량들은 그리드에 모두 정렬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스프린트 20분간 경기가 이제 곧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이제 포메이션 랩이 시작이 됐고요. 자 짧은 포메이션 랩이 이루어졌고 이제 세이프티카 들어갔고요.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고 없이 진행이 될 텐데 출발합니다. 시작됐습니다. 지금 잔디밭으로 밀리고 있는 차. 자 스피드 자. 크게 하고 있는 자 이 누구죠? 7번입니다. 엔트리 넘버 7번 남석현 선수 아쉽고요. 자 상위에서는 안정된 플레이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트리 넘버 17번 자 장준호 선수가 지금 선두로 치고 나온 모습인데요. 네, 아주 좋은 위치를 출발과 함께 만들어내고 있고요. 4번의 신우진 선수가 그 뒤를 이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윤호 선수가 3위권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신우진 선수가 장준호 선수에게 지금 순위를 내준 상황이 그렇죠. 된 거예요. 자 장준호 선수가 경기를 리딩하는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자 지금 좋은 위치를 만들어낸 장준호 선수였고요. 자 중위권에서는 지금 순위권 변동을 위해서 많은 어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스피드하고 있는 스피드! 자 엔트리 넘버 34번 성우진 선수가 자 휘말렸습니다. 역시나 첫 번째 오프닝 랩은 일단 네. 태우의 접점이 많이 여기도 안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강승용까지 아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다들 실력이 내노라하는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역시 이 오프닝 랩의 저주를 피해갈 수가 없네요. 자 이제 계속 접전들이 이어지고 박윤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박윤호 선수가 신우진 선수의 엉덩이를 깨물어먹고 있습니다. 자 박윤호 선수 정말 무섭게 지금 어택을 시도하는데 자 안쪽으로 박윤호 들어갑니다. 아 굉장히 깊숙이 안쪽 라인을 하는데 더블 스핀! 하지만 신우진 잘 복귀하면서 순위 만들어냅니다. 박윤호 네. 선수가 그동안 해봤었던 모습과는 좀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최유준 선수의 모습입니다. 엔트리 넘버 675번 자 지금 현재는 5위입니다. 앞쪽에 있는 안희정 선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녹색 헬멧과 녹색 레이싱 글러브로 색깔을 네. 멋지게 맞춰서 아주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유준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피트로드를 주행해야 되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자 8위와 9위에 있던 두 대의 컨택입니다. 자, 이 레디컬은요 지금 차량의 전면 디자인상 네. 전후로 추돌을 하게 되면 무조건 앞에 있는 차가 불리합니다. 그렇죠. 그냥 들려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김민결 선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스핀을 하게 되면서 이건 단독 스핀이었죠. 브레이킹을 좀 놓아주지 못하면서 네. 정말 최유준 선수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였군요. 자 일단 앞쪽에서 잠깐 삐끗하고 있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675번가 자리를 바꾸나요? 네 이렇게 약간의 실수를 통해서 안희정 선수가 다시 한번 4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들어가는 자 신우진 대단합니다. 네 지금 정말 그 이 라임락이 그렇게 노폭이 넓은 구간이 아니거든요. 일부 코너는 살짝 넓어지는 구간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트랙이 평균보다 좀 좁은 편인데 와 정말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네요. 자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는데 뒤쪽에 이제 박윤호 선수가 0.4초대로 따라 붙고 있습니다. 섹터에 따라서 빠른 구간이 있고 또 일부 섹터에서는 다시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중위권의 모습 자 11위권 배틀이죠. 지금 자 이 라인이 막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데요. 자 최진욱 선수가 있고요. 자 김민결, 성우재, 최진욱, 홍준범까지 자 과연 누가 인코너를 자 최진욱 선수가 차지하게 되면서 자 깔끔하게 최진욱 선수 치고 올라갑니다. 자 하지만 라인도 바뀌면서 자 성우재 선수가 또 기회를 왔나요? 자 최진욱 선수가 그 자리를 방향 바뀝니다. 다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야 정말 이 접전들 치열하네요. 자 최진욱 선수 노련하죠? 네 잘 막아냈습니다. 자 엔트리 넘버 13번입니다 자 안희정 선수 컨택이 일어나면서 스피 강승영 선수
아 오늘 정말 신기한 좀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승 선수. 강승 선수 오늘은 진짜 좀 안 풀리는 네. 날이네요. 어. 자 계속된 경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근데 백마커가 한 대 나타났죠. 아 네. 김정효 선수를 넘어섰고요. 자 이제 박윤호 선수 차례입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넘어가고 있어요. 네 레코드 라인 살짝 걸렸죠. 자 여기서 백 아 여기서 또 걸렸어요. 넘어가요. 자 이게 탈출을 했지만 자 그 격차가 지금 0.8초까지 시간이 벌어졌습니다. 살짝 방해를 받는 페이스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심은주 선수와의 거리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상위에서 달리는 선수들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호 선수는 0.1초 차이로 다가왔는데 야. 지금 심은주 선수 앞에는 두 대 차량이 막고 있습니다. 자 백마커 두 대가 있고 방해에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내주지 않지만 앞쪽에 또 한 백마커가 자, 있습니다. 박윤호 비껴 비껴. 자 백마커를 밀고 지나갑니다. 백마커를 날려버렸어요. 자, 이 상황에서 신우진 선수 다시 한번 박윤호 선수 앞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자, 지금 이거는 근데 약간 심의에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죠. 네. 진짜 그냥 옆에 있는 신우진 선수만을 쳐다보면서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질주였는데 자, 정말 백마커들이 많이 지금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쪽에서 신우진 선수 앞쪽에 또 한 번의 백마커가 있고요. 뒤쪽에 박윤호 선수, 자, 넘어섰습니다. 자, 다행히 잘 비켜줬고요. 자, 그 격차는 0.2초 차이. 와 오늘 이 신우진 박윤호 이 신우진 네. 선수가 박윤호 선수를 지금까지 잘 막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신우진 선수 사실 특별히 흔들리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노련하게 앞쪽에서 나오고 있는 돌발 상황들에 대한 대응도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뒤쪽으로는 0.3초 뒤진 박윤호 선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장준호 선수는 이제 조금 화면에 같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네. 3.8초 정도의 격차를 벌이고 있고요. 자 최정현 선수 지금 옆에 최유준 선수가 자 이 후반부에 살짝 집중력이 아하. 흔들렸나요? 네, 7위까지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정말 경기 완전 마지막 부분에서 네. 안타깝게 순위를 내주고 맙니다. 자 1분 정도 남겨둔 상황 아직까지 뭐 장준호 선수는 지금 족주를 이어가고 있고 아 여기서 넘어섭니다. 자 네. 자 결국에는 만들어냅니다. 오늘 초반에 그 기세를 잘 이어가서 장준호 선수가 좋은 마무리까지 할 지금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 쪽으로 거의 접근을 하고 있고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앞쪽 네, 체크기 먼저 받고 있는 장준호. 자 드디어 장준호 선수 신우진 그리고 박윤호 선수가 3위로 피니쉬를 하게 되면서 장준호 신우진 박윤호 선수로 이렇게 포디움이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박윤호 선수 처음으로 3위예요. 자 오늘 7라운드 경기 이제 결과가 나왔죠. 엔트너버 17번 장준호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요. 엔트너버 4번 신우진 선수가 2위 그리고 12번 박윤호 선수가 3위를 기록하면서 3명의 선수가 포디움에 올라가게 됐습니다.